줄 서 있어요. 풋볼티킷 빠따. 안녕하세요, 풋볼티킷 빠따의 윤캐입니다. 네, 드디어 2023 시즌 K리그1이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경인더비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직관을 왔는데요. 아,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FC서울로 6개월 단기 임대로 왔죠. 그리고 바로 선발 출격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오늘 황의조 선수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경기 보러 가자! 가마차기입니다. 이야, 우와, 야, 왼발로 저렇게 가마차나요? 베테랑 공격수 임서현. 자, 오늘 부산의 신인 선수들에게 아쉬움도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김주성 추가 골! 아! 2대0! 황의조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인천에 마늘골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못 봤는데 누가 넣었지? 순식간에 인천에 마늘골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지금 스코어 2대1인데요. 서울 과연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역시 인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좀 쫄리네요. 쫄려요. 우리 대니오맨으로 서울 넓게 들어와주시고 저희 마플러 만들어주시거나 유니폼을 흔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야,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김승희의 또 세레머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자, 임상혁 선수가 부르는데, 임상혁 선수가. 자, 임상혁 선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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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2023 K리그 1 개막전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경인 더비 FC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야, 이게 얼마만에 승리입니까? 아!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아, 선제골 임창엽 선수의 기가 막힌 제트디 가마차기 기가 막혔고요. 추가골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아, 이 마지막에 이 오반석 선수가 이 만회하는 골을 넣으면서 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그래도 엑스서울이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황희조 선수가 골을 넣지는 못했는데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티팀 맞다. 야, 다음엔 백팬이랑 같이 올게요. 랄랄랄라.